저희는 네? 오늘 바다의 냉면입니다. 바다의 냉면. 바다의 냉면. 바다의 냉면. 네. 뭐가 바다에서 나오길래 바다 향이 좀 나나? 그러게요. 네. 네. 일단 오늘 제가 면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을 사용을 했어요. 네. 네. 뭐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오늘 바로 한번 먹어보나요? 네. 바로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하세요. 저희가 먹으면서 맞추는 거예요? 맞추는 네. 건가요? 맞춰보십시오. 어? 예. 칡냉면하고 색깔이 어? 똑같은데 이거. 칡냉면 같긴 한데요. 네. 이거 면 맞아요? 근데 같이 이거는 뭐 동명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요. 이거 미역줄기 아닙니까? 미역줄기? 맛있는데 이거? 미역줄기 같은데? 비슷합니다. 그래요? 사실 이게 꼬시래기라고 하는 건데요. 아~ 이 꼬시래기 뭐 어머니들 집에서 반찬으로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. 100g에 17칼로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 뭐 죄책감이 안 가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아니, 진짜 이름도 특이 아니에요. 꼬시래기야? 꼬시래기. 꼬시래기. 꼬시래기예요.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전혀 비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. 이게 그 염장되어 있는 꼬시래기를 사용을 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제철에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염장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충분히 물에 많이 담가 놓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굉장히 짜기도 하고 약간 비릿한 향이 좀 나고요. 예. 또 이 꼬시래기가 굉장히 국수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물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예. 의외로 또 씹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아,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면이나 이런 씹히는 게 굉장히 또 약간 스트레스잖아요. 못 먹으면. 그래서 이렇게 꼬시래기로 대체하시면은 예.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특히 우리 아름 씨가 진짜 좋아하네요. 저는 예. 보통 이제 이런 면이 먹고 싶을 때 곤약, 실곤약을 좀 썼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곤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약간 싫었던 게 고무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꼬시래기는 그거보다 약간 더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? 그런 느낌. 피자원도 한번 예, 크게 젓가락 하셔가지고. 예. 와, 역시 뭐. 이게 마실 수 있는 육수가 네. 끝내주네요. 육수는 제가 이제 홈메이드 방식으로 냉면 육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양지를 한 2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. 뭐 기본적인 뭐 마늘과 그리고 대파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끓여주시고요. 간은 약간의 소금과 그리고 식초 설탕 넣어서 간을 잡아주시면은 뭐 조미료를 크게 넣지 않아도 그냥 감칠맛 나는 냉면 육수로 만들 수 있고요.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셔서 이 더운 여름철에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면을 못 먹잖아요. 일단 면이 이제 밀가루니까. 네. 그래서 항상 후룩후룩하는 그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예, 지금 딱 요건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다이어트예요? 네. 아니 다이어트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다른 속도로 네. 와, 이제 아니 이게 뭐 근육 돼지되려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네. 또 이게 지방하고 단백질이 적은 대신에 식이섬유, 칼슘, 칼륨, 철분이 풍부해요. 또 식이섬유에 아르긴산이라고 이 아르긴산이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 있죠. 예. 중금속, 또 과다한 지방,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, 혈압, 당뇨에 도움이 돼서 성인병 예방도 되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간에도 도움이 돼서 이 더운 여름에 피로회복, 숙취에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래요?